어이 깜짝이야 이놈아. 어휴. 가 빨리. 이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우와. 아따 간 떨어질 뻔했네. 이놈 자식이. 아따 간 떨어질 뻔했슈. 저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야. 설마사가 썩은 나무 둥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혹시라도 산에 갔다가 뭐 나무를 함부로 잡지 마세요. 죽은 나무 속에 저렇게 살모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싱싱하던 버섯들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생명이 다하면은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갑니다. 이제 온 산에 이렇게 거물버섯들이 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송이 능이가 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계속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요 앞에도 뭐가 보입니다. 아, 요거, 요거는 노랑 다발버섯이거든요. 근데 깨암버섯이나 걸쿠버섯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건 노랑다발버섯, 맹독버섯입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허, 여기는 걸쿠버섯이, 아까 제가 노랑다발버섯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걸쿠버섯입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요거는. 자, 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저 앞에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데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야,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야, 한 40m 정도, 50m 정도 되겠습니다. 야,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여기서부터, 이야, 여기서부터, 자,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도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으이차.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저 위로 여기 자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저 보이시죠? 저 앞에 이렇게 딱 있고 자 이렇게 딱 있고 또 있습니다. 저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저 위로 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계속 지금 쭉 올라가거든요. 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버섯균들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산에 지금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산행을 하실 때는 옷깃을 잘 여미고 그렇게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 쫙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엄청 가렵습니다. 계속 또 찾아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야 여기도 이야 한번 보세요. 이야, 좋습니다. 이야, 한번 보세요. 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고 그 옆에 나무 밑에 자,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쫙 나고 있습니다. 자, 또 찾아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저기도 있는데, 저기. 저 앞에. 아, 10m 바깥. 10m 바깥 저기도 있는데. 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상당히 잘 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 뒤에, 뒤에도 있고, 저 위에. 자, 위에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로 해가지고, 한 1m, 여기까지, 여기까지 줄로 이렇게 쫙 났거든요. 이렇게. 자, 요건 아직 어리고, 요거는 그래도 많이 자랐습니다. 야,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요거는 근데 난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줄로 쫙 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줄로 쫙 났습니다. 여기도.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것도.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여기도 있고. 요 앞에. 자, 여기도. 여기도 요렇게 쫙 났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8월 말인데 산행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잡버섯들 모든 잡버섯들이 이제 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송이능이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행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풍성한 산행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